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분기가 전년비 매출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도 이렇고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그렇겠죠. 그래서 올 매출 2조를 넘어설 가능성은 이미 확인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2조 매출이 일어나고 내년도에는 더 훨씬 큰 매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경기 침체 우려로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피난 돈들이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되지? 경기 침체 우려. 재고가 많이 발생할 만한 이런 제조업은 조금 위험한데 이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셀틴 바이오 시밀러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래서 피난 돈들은 다시 실적 증가세가 예약이 되어 있는 급증세가 예약이 되어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 다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뭐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러고 지금 시장이 나쁘면 경기 침체 우려. 그러나 셀트리온은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피난 돈들까지 집중을 할수 있는 상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양수겹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내려갈 만한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고덱스 단발성 숨고르기 재료가 나왔죠. 자, 이 고덱스가 급여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소식으로 하는데 이제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겁니다. 이의신청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파동을 좀 태우는데 활용이 될 뿐이라고 보면 되죠. 파동을 좀 태우는 게한 며칠 정도 더 가느냐, 아니면 오늘로서 끝이 나느냐, 이제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지금 뭐 셀틴에 미치는 이런 매출, 영업이 이런 부분에는 미미하죠.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죠. 자, K바이오의 힘, 셀트리온 선바, 연매출 2조 보인다라고 하는데, 자, 셀트리온 2분기 매출이 2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셀트리온 주가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아주 박살이 나 있죠, 박살이. 이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어내린 그런 상황이고, 그러고 이제 얘들이 계속 사고 있죠. 계속 사고 있죠. 외인도 계속. 개인들만 계속 팔아야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크게 많이 내려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고덱스 부분 가지고 내려치겠다. 내려치면은, 이거는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 쪽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재료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구조적으로 셀트리온 이제 큰일 났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파동을 안 태우고 가는 그런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파동을 좀 태우는데 이게 이제 오늘로서 끝을 내 버릴 거냐, 아니면 좀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파동을 조금 밑으로 하락판을 태우고 갈 거냐, 이런 상황일 뿐이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만큼 끌어내렸다라고 하면은 이거 다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이 2분기 3분기 4분기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단발성 고데스 이런 좀 미미한 부분 가지고 뭐 제약 입장에서 보면 미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셀트리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울고 싶은데 뺨을 한대 맞은 격이다. 그래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여기에서 끝나버릴지 아니면 좀더 갈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얘는. 얘는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추세를 전환시켰는데, 이거 항공모함이 이러죠,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추세를 바꾼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줘서 개인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까라는 게 이제 조금 의미예요. 만약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다시 탑승하면 되죠. 다시 탑승하면 되는데 얘들이 이제 과연 그렇게 해 줄까라는 거죠. 지금 이 바이오시밀러 CDMO 사업 경기침체 우려도 고속 성장이죠. 경기침체 우려 이런 부분에 이 발생을 해도 돈들이 이런 부분에서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경기침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20%나 증가할 예정이죠. 1분기도 5천원 넘었죠.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2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이 5,222억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1%나 증가 수치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얻어맞아 있는 상태다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러고 이제 이렇게 끌어내린 상태에서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분식회계 의혹 어쩌고 저쩌고 4년 동안에 끌고 오던 거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아닌데 끝나버렸죠, 이거. 근데도 지금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에도 셀트리온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해서 하반기에는 또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연간 2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이죠, 지금. 자바스팀 부분도 있고, 램시메스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의 매출, 인플렉트가 계속 증가 중이죠. 걱정을 할게 없습니다. 이 고덱스 이 부분 가지고 국내에서 또 딴지를 조금 건 상황인데, 뭐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에펜 가이드가 집계한 셀트리온 연간 매출 컨센서스는 2조 1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2조 1900억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 중인 MCMSC가 시장에 안착한 영역이다. 이건 또 아주 큽니다, 이거는. 특허도 걸려 있고 램시메스시가 램시메 피하주사 제조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분모가 받았고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대로 활동 못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이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처방이 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는 웬만하면은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병원 가면은 저도 이 코로나 걸린 게 병원에 갔다 걸렸어요. 병원에 갔다. 이 병원에는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신경 많이 써야죠.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SC 써보면은 야,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처방이 늘고 있죠. 이거 이제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못 끊습니다. 이거. 못 끊겠죠. 누가 병원 가서 그 정맥주사 맞습니까? 얘 피하주사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놓으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램시마 SC는 2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두세 배가량 증가 500억대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인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정맥주사 제품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시장 미국에서 29.4%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1년 만에 13.7%가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힘이다라는 거죠. 이 바이오시밀러계 애플이죠. 바이오시밀러계 애플. 그리고 하반기에는 배그제만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이제 출격을 할 예정인데 블록버스터 신약이죠. 자, EMA 이 챔프로부터 판매 승인 공고를 받았고 승인 공고 받으면 일반적으로 2개월 내 승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7월이나 8월 달에 이제 승인 소식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공을 들여가지고 이 만든 이 차트고 그리고 개인들을 어떻게 떨고 낸 개인인데 이렇게 많은 개인을 떨고 내는데 지금 호시탐탐 다시 탑승할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 좀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이 탈만한 수준까지 과연 이 세력들이 내려줄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내려주면 다 타버리겠죠. 이거 이 워낙에 지금 성장 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발 좀 내려줘. 고덱스 좋았어.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요 개인 분들은 어차피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좀 많이 내려준다. 그러면 땡큐 하고 개인들이 막 사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좋죠. 좋긴 좋은데. 어쨌거나, 그러고, 그래 하든 저래 하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얘들이, 결코 개인들이 쉽게, 자신 있게 살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가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기에는, 조금 얘들도 긴장을 좀할 겁니다, 아마도. 그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만큼 내려가지고 개인들이 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게 되면은 조금 그렇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올라간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내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내용 자체가 아주 급성장의 스토리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선물이 0.6% 정도 하락 중이죠. 여전히 이제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이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심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좀 있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오히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역시 셀트리온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고덱스 이런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을 할 만하죠.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 상황인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얘 가지고 내려준다 그러면 매수 기회가 또 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지 걱정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